세양, 토끼. 이 작은 털뭉친 놈은 설치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토끼목에 속하는 녀석이다. 대부분 시원한 날씨를 위해 높은 지역을 선호하며 닌자처럼 움직이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하라고. 시끄러. 세양토끼는 취미로 여름에 식량을 비축하는데 햇볕에 식물을 말려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고 건초가 되면 굴 속에 보관하며 비가 오는 날엔 식물을 걷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한다. 이렇게 모은 건초더미는 약 27kg으로 저장했다가 겨울에 강된장이랑 비벼먹는다. IUCN 지정 최소 관심종이지만 이미 고산에 사는 생물이며 생체 히터를 끌 수가 없어서 꼴랑 섭씨 25도 이상에서 30분 만에 과열로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며 지구는 더워지지만 산의 높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각에선 서식지 파괴로 인한 개체군 감소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세양토끼는 원하지 않았지만 북극곰과 함께 기후변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